안녕하세요. 이번에 나 오늘은 무엇을 할 건가면요. 볼게요. 왕초보 점프 막 거슬러 조금 재밌게 볼 1단계 주위 떨어지면 바로 밑으로 뭐지 떨어지면 이곳 바로 밑으로 오세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 만약에 죽으면 이렇게 막 여기에다가 열 추가할게요. 텔레포트. 개초하자. 이거야. 이제 여기 태울뒀어요. 야간투시를 일단, 야간투시 밤에 먹는 게 이득이죠? 이거는 나중에 쓰면 될 것 같고요. 왜 마크마스를 켰냐면, 세이브하려는 것 같아요. 그때 밤 안 되면 밤으로 바꾸게 물고 했고요. 나머지는 안 씁니다. 왜 안 죽어? 떨어지셨나요? 초록색 점프를 파서 싫으면 이 밑으로. 잠깐만요. 초록색 점토를 파서 알아서 들어. 와, 제작자 인성 나쁘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래, 인벤세이브! 응? 뭐지? 이거 왜 초록색 점토지? 이상하네? 역시 이거야. 역시 여기 템이 있었어. 아, 일부러 숨겨놨군요. 초록색을 타서 이거 얻어오라고. 이건 그렇게 잡은 사람 아니네요. 뭐가? 초록색을 먹어서 알아서. 근데 뭐 알아서도 올라와서 좀 싫어했다. 아니면 그냥 뭐 사다리나 좀 펼쳐주시던가. 자, 올라와줘. 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왕초보를 저가 꼭 깨고 만듭니다. 저 원래 고수예요. 초고수. 아닌 것 같으면 진짜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이템을 얻었거든요. 이템 쓸 것 같습니다. 이템 다 꺼내죠. 제가 진짜 크리에이티브에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제작자님이 했어요. 기분 나빠. 신속 먹어야지. 후. 달리면 되려나? 안 되겠죠? 아, 짜증나. 이게 신속 1이에요, 2에요? 1이면, 2면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속 8번. 신속 3. 빨리 올라가서 깨보도록. 된 다음에,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클라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점프가 2에요? 제법 긴데? 무서워. 3포인트 안 될게요. 다시 한 번 더? 아, 저 위에 올라가서, 3포인트를 설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좌우 일어나면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짜자자자자. 자,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침대를 까맣고 침대를 먹어서 침대를 설치하고 이걸 마크마스터를 해갖고 게임을 해갖고 시간을 이제 뭘 말고 밤을 해놓고 하루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나머지 템들은 따라놓고 있음 병도 놔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야간투시는 아직 안 써도 되고요. 어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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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되네. 아, 진짜 짜증나. 침대를 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가 없어. 침대. 혹시 밑에 침대 있나?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꺼내도록 하죠. 아이템 들어가서 침대 꺼내는 뭐 엄청 쉽습니다. 레드스톤 말고, 도구 들어가서, 자, 여기서 레드스톤이네. 자, 침대를 찾는 법은 한 개씩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눈뻥이고요. 침대 여기 있고요. 64개 다 뽑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가 좀 정신 집중을 안 해갖고,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죽는 클라스를 보여주고, 죽는 클라스. 진짜 깨는. 클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 천사 한 개 넣어놓고, 하고, 왕 초보라니 이게 엄청 어렵다. 내가 초보인가? 이거 누구나 다 깨기 좀 죄송합니다. 전 너무 못 깨네요. 스폰 볼트 잘 설정하겠습니다. 전 너무 못해. 저는 뻥이고요. 저 원래 잘해요. 방송을 위해서 그러는 거. 그래서 왜, 또 그러냐고요? 좋아죠. 뚜뚜띠뚜뚜뚜띠뚜. 또 아침 됐고요. 그럼 또 앞, 맞죠? 후츠. 저 신경 관리 좀 재밌게 할까요? 어이? 안 돼. 여기 가고 또 뛰어가야 돼, 거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깼고요. 3단계. 자, 여기까지 깼습니다. 15분 안에 깨는 게 제 목표입니다. 벌써 7분이 지나갔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 깼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죠. 3단계가 왜 이리 쉬워? 이렇게. 요래? 철에. 요래? 철에. 요래 초래 요래 초래 요래 세이브. 저기 세이브하는 구간이 있었네. 나 모르고 거기서 다 했는데. 일단 여기서 세이브하죠. 그냥 저는 일단은 잠글 깰 때마다 다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하다못해 또 실력이죠. 아, 근데 진짜 제작자 나쁘다. 뭐 여기 가는데도 이렇게 해놔? 그러다가 죽었어, 이게. 치사하다. 저기도 세이브 있니? 자, 죽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법은, 중력 효과이지? 뭐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하는 시간에 이거 해서. 번개를 키고. 번개가 떨어지거라. 아, 갑자기 밤돼요. 번개 맞으면 돼요. 우와. 어디 있지? 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꼭 안 죽어도 되는데, 그냥 죽자, 뭐, 몰라. 자,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좀, 뭐, 죽는 법 없나? 막 아주 쉽게. 아! 이거. 이거 위도구나. 위도랑 독이랑, 이거랑. 마법으로 살아야겠다. 이발이군요. 이거 먹고. 전 아침에도 번개 맞으면 진짜 떨어지면 진짜 기분 나쁘겠다.
거기 현우도 가죠. 여기 1장 대신 저 1장에만 계속하는 대신 경기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저 이거 한번 시험해 봤을 때 그때 아 진짜 도대체 거기에서 이거 누르면 마법으로 하는 정말 그것도 봤는데 오케이 클라스 따라라라 따라라라 마지막 한 명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섯 칸 좀 안 되니까 한 칸 따 마법 클래스 아예 아침으로 바꾸도록 하죠. 아니 아침 바꾸면 안 돼. 그냥 하는 대로 해야지. 임라스지 임라스 오케이. 응? 어디 갔지? 아, 저 바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0분이에요. 5분 안에 학교 끝납니다. 이거 좀 꺼내도록 하죠. 야간 2시. 수정. 푸쉬. 야간 2시 푸쉬! 이거고 요거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물약 이거 으아 야 미끄러 클라스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티파고라스에 죽음을 이용해서 해갖고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못하죠. 12분 14분은 그만두도록. 아 렛걸로 이거 못 깨네요, 오늘. 경기 진짜 렉 걸려요. 죽고. 먹고, 아침 대기 하고. 아침 대기 하고, 경기 하고, 지금. 들어가시겠다. 클라스. 아, 진짜. 도대체, 위키모트랑. 그럼, 구독하겠고, 저의 꿈.